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등등을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골 어머니 댁에 거실에 전등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스위치로 켜게 되면 이 3개가 모두 켜지고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밝다고 말씀하셔서 필요할 때에는 하나만 켜고 또는 두 개만 켤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 다 켤 수도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모듈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등이 세 개가 달리면 보통 스위치를 두 개를 달아서 이렇게 하나가 켜지고 두 개가 켜지도록 할수 있는데요. 지금 그 집에는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 개가 꺼지고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별도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 모듈을 알리에서 6,000원 남짓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6,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1,000원과 2,000원, 3,000원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별당 보통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리모컨의 배터리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23A 배터리 12V 짜리입니다.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능을 보면 AB가 있는데요. 전등을 한쪽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제어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온오프가 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8초 정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배선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배선도대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지금 표시대로 이 색깔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지금 옐로우와 화이트로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검은색 두 개와 붉은색 하나의 배선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선도대로 물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붉은 선과 검은 선을 220에 물려주고 나머지는 검은색 공통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등에 물려주고 또 이렇게 전등에 물려주면 각각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 회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지금 220이 이렇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배선은 공통으로 물려져 있고요. 그래서 220 한쪽 선은 이렇게 물려지게 되겠죠. 물론 220의 입력이 이 두 선인데 검은색 선은 이쪽 회로를 구동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선도 마찬가지로 이쪽 회로와 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검은색 하나와 그리고 이쪽 220 하나의 선은 릴레이와 물려져 있기 때문에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이쪽 선이든 이쪽 선이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형광등의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